여기 이제 보는 것처럼 이런 방식. 이제 예를 들면 선생님이 강의하면 파워포인트를 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거는 아이 스튜디오 200, 300, 400, 뭐5000 가는데 이게 카이스트의 총장님이 쓰고 있는 셀프 스튜디오예요. 셀프 스튜디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기 작동 지금 우리 저이 대표님이 하시는 게 아니야. 이 대표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졸고 이 있어요. 대표님 계속 졸아요. 이뭐내 얘기만 나오면 수면제야. 졸고 계신데 어쨌든 이렇게 보이는데 제 앞에는 어떤 장비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그저 제주도에 그강 대표님 여기 계신 거고. 응? 예. 그래서 강 대표님을 보이려면 이렇게 하면 강 대표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어떤 방송 장비에서 하는 스위처 믹서보다 편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 화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일 내용이 다 스위처가 프리뷰 버튼이 여기 미리 정의돼요. 뭘 누르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오는 거죠. 강 선생님 여기 있고 뒤에 배경이 있는데 네. 아주 편하게 했어. 기존의 스위처 믹서에서 도저히 안 되고 또이 작동을 지금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스위치 버튼은 단지 여기다 내가 뭐 보여주고 싶다 하면 이렇게 여기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거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올 뿐이에요. 우리 이제 이 대표님이 하고 우리 권 실장님인데 저희 회사의 총괄 기획실장 하고 계신데 뭐 아주 편안하게 우리 만나지 않습니까? 여기 오셔도 거기 지금 보는 것처럼 편안하게 안 된다. 그러면 원격지에 지금 이제 강 대표님이 보시는 저 화면에서 내가 우리 제품을 소개하려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동안에는 이 강의 여기서 하시는 분을 찍는 개념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다 이거는 어느 초등학교, 여기는 회의실, 여기는 셀프 스튜디오를 하는데 전부 이 장비를 발표자가 주로 다할수 있게 해놨어요. 물론 컨트롤룸에 있는 사람이 만져도 돼요. 작동해도 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가끔 뭐 도우려면 할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송실이랑 스위처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스위처. 저는 이 스위처들을 안쓴 거예요. 이 스위처를 전부 새로운 특허 방식으로 넣은 거예요. 아까 이 대표님께서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는 저는 방송계에 30년간 일을 했습니다. 스위처도 만들고 정보통신, 정보 저 자동 송출 장비도 만들고 부조정실, 조정실, 엔코더, 뭐 위성방 다 해봤어요.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많은 방송국을 전 세계에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방송국에 뭐 제주의 그 KCTV 공회장, 내일 창고 공회장한테도 가야 된다. 공회장님 뭐 이런데 다 우리 거 쓰고 있어요. KTV, 제주 KCTV에서 하는 태권도 중계는 우리 슬로 머신 쓰는 거예요. 또 거기 뉴스는 우리 버철새 쓰는 거예요. 그렇게 다 방송계 핵심 기술을 외국에서 있는 다른 장비보다 우리 거 써서 그 실화를 말씀드리면 KCTV가 우리 SD급 그 태권도 슬로 모션을 쓰다가 HD급은 트라이캐스트 걸 샀어요. HD 전화하면서 트라이캐스트라고 있잖아요. 그걸 사서 쓰다가 딱한 달도 안 써서 포기했어요. 이거 돌려보내고 다른 거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 HD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계 최고의 회사라고 하는 제품들을 KCTV에 써보시고 인정을 하고 그 아들하고 내가 영국에 공동회사를 차리려고 열흘간 우리 다른 UK까지 갔었어요. 뭐 이제 내일 또 내려가면은 모레 내려가면 또 이제 그분이 아주 반가워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 방송 장비에 대해서 다림은 국제적인 경쟁력. MBC에서 외국 장비 쓰려고 HD 날씨 하다가 우리 거가 되니까 그 MBC가 원하는 게안 되니까 고민하다가 우리 게 되니까 우리 거산 거예요. 세계 최초의 HD 버추얼 스튜디오를 코리아 걸 썼다라면 잘안 믿지만 사실이에요. 그게 박인지 아나운서가 했던 방송인 걸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림은 방송 장비를 몰라서 대충 만든 회사가 아니고 세계적인 어떤 회사보다도 우리 나름대로의 독창성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 소위 그 SNS 방송을 하는 데에서는 이제 이런 장치로 가야 된다. 누구나 쓸수 있는 방송이 돼야 된다. 아니, 이런 버튼 이거 못 누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여기다 보여주고 싶은 거 놓고, 여기 파워포인트 파일, PDF가 직접 올라오는 유일한 장비예요. 지금 한번 방송국에서 파워포인트를 학교에서 쓴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트북에다 파워포인트 올리고, 그걸 받아서 스위치에 걸어서, 믹스에서 합해서 나가는 걸 다시 엔코더 녹화기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노트북 작동하는 사람하고 선생님 작동하는 사이에 신호가 가야 돼요. 다음 장, 다음 장. PD하고 또 이 입이 맞춰요. 이 문화로는 절대 셀프 스튜디오, 1인 방송국이 안 됐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방송국의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이 스튜디오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튜디오에다가 제가 이런 거 하나 넣으면은 이 멋진 스튜디오 즉시 바뀌는 거예요. 이 그림 하나 바꾸는 거에 따라서. 아니, 방송국에서 배경만 바꾸면 멋있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서 다음 장을 넘어가면은 이렇게 변화시키는 장면, 지미집 장면 하나 만들려면은 지금 있는 어떤 방송 장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만든 트랙리스 방식으로 이 한국이 만든 특허인데 이거를 지금 한국에만 내놓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카피해서 쓰고 있어요. 뭐 쓰든 말든 잘만 쓰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 방송 문화에 스튜디오를 만드는 거에서 그 다음에 카메라를 액션을 변화시켜서 이 카메라 저 카메라가 되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컨텐츠를 바꿔주는 강의 뉴스가 뭡니까? 여기다 자료를 바꿔주는 게 뉴스잖아요. 여기다 저를 보이려면 저는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 여기 있는 사람들만 얘기한다. 더블 클릭하면 커지는 거죠. 거기서 이걸 보여주느냐 저걸 보여주느냐 스위치 아닙니까? 보통 방송은 다 이런 스위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믹싱 장면 하나 만들려면은 굉장히 어려웠다고요. 이거를 학교에 선생님의 교실에 강의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조금 이렇게 이제 뭐 바꾸고 이렇게 장면을 조금 변화시켰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기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 의한 그 교실들을 바꾸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셀프 스튜디오서부터 회의실서부터 모든 거를 다 방송국으로 바꾸겠다. 우리 회의실 가면 사람 모여서 하는 회의잖아요. 모든 사람, 지금 우리 강 대표님 같은 게 원격지에서 하고 계신데 여기 와서도 저 강의를 보고 강 대표님도 거기서 그걸 보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다 방송에서 하는 자막을 넣겠다. 그러면 여기서 자막만 그냥 찍어주면 멋진 자막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자막을 만드는 방송은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에서 다 못해요. 이걸 전부 여기서 직접 다 넣게 하면 바꾸게 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그 내용들을 이제 방송 문화를 바꾸려고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돼야 되느냐? 이 스튜디오 아나운서가 있는 스튜디오하고 컨트롤룸이 떨어져 있는 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셀프로 가게 하려니까 셀프 스튜디오를 만드는 거에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스튜디오 안에 이 장비로 옛날에 서버를 팔았죠. 지금은 서버가 아니라 교탁, 노트북 이걸 하는데 지금 이 메뉴들이 쭉 나오고 여기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교탁, 교실에는 전자교탁, 회의실에는 스탠드를 만들어서 넣으면 바뀐다. 강의 녹화 시스템에 우리 소프트웨어 지금 이렇게 넣으면 자동으로 이런 방식으로 녹화됐을 때 이걸 보는 지금 강 대표님이 이 화면을 보는 것이 제가 노트북 가져가서 강 대표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보다 더 낫다 라고 만약에 이해가 되신다면 이거는 교육을 교실에 가서 받지 않아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될 수 있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교실에서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20만 개 이상의 교실, 서울대에 있는 1000개 이상의 교실에서 한 편의 강의가 녹화가 안 됩니다. 카메라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마이크로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찍은 것들, 지금 방송국에 있는 스위치 믹서가 찍은 것들은 다 다시 보면은 교실 수업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든 이 방식,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를 우리 저 방송국에서 3D 이펙터라고 합니다. 이 3D 이펙터를 하나 만들려면 거의 억대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장비 갖다 놓으면 쓸 사람이 우리나라 1%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선생님이 쓸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선생님이 이걸 만질 수 있다. 누구나 스마트폰처럼. 그래서 저는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는 데스크탑 컴퓨터 시대에서 2020년 지금은 데스크탑 방송국을 하겠다. 스테이션 방송국, 퍼스널 스테이션, PS, PC 시대에서 PS 시대로 갈 수 있게 하려면은 이런 장비가 필요한데 이 앞에 줌이 두 개 들어와야 되고 유튜브가 나가고 하다 보니 모니터가 다섯 개 이상 있어야 된다. 이거를 공사해서 벽에 달아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비를 자동으로 올라가고 각도 조절되고 카메라도 여기다 붙이게 한 거예요. 여기다 다 붙이고 결선 마이크 스피커가 다 돼서 딱 30분 안에 설치할 수 있다. 요새 뭐 집도 져서 갖다 놓듯이 방송국 다 만들어 갖다 놓겠다는 이거를 교실마다 회의실마다 저 원희룡 그 제주지사님 그 앞에마다 다 넣어서 이제 방송사 사람 불러서 하는 시대가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송 시대가 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얘기를 드리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내용들을 한 번에 설명을 못해서 그런데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단순한 방식에 의해서 충분히 누구나 원터치로 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모든 회의실과 첫 번째 회의실이에요. 우리 그 나이츠는 이 대표님을 여기 와서 계속 주무시고 계신데 이 대표님하고 그 이 대표님이 여기 뭐 이 대표님 사무실보다 더 자주 여기 옵니다. 오셔서 계속 하는데 저는 아니 이 대표님이 네트워크하고 우리나라 넷기어도 많이 파시고 또 폴리컴 뭐 이 저거 많이 했는데 그 화상 회의라고 팔았던 폴리컴이나 시스코에서 판 거는 전부 텔레프레센스지 텔레프레젠테이션이 아니에요. 텔레비디오가 텔레비전 아닙니까? 텔레비디오. 비디오를 텔레로. 텔레프레센스. 강사를 하나 더 갖다 놓은 거예요. 텔레프레센스. 저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 믹싱 장치를 텔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요. 지금 충분히 거기 보시는데 이것보다 더 나은 프레젠테이션을 과연 다른 방식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나오는 모든 걸 통해서. 그러니까 교실에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교실에 이걸 써서 선생님이 교실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 방에서 그렇게 하듯이. 지금 제 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 강 대표님이 있고 프레젠테 여기 나오는 거 안에 이렇게 하듯이 교실에서 이걸 가지고 하자. 그렇게 할 때 만약 교실에서 이 장비를 가지고 하는 이 프레젠테이션이 스마트폰으로 지금 강 대표님이 여기서 보시는 거고 옆 교실에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보이고 부산대학에서 보이면 그게 원격 교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교실, 회의실, 사무실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LMS까지 만들어서 LMS도 지금 이게 비디오 보고 문제 풀고 비디오 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한 수업과 그 안에 참고 자료 이런 걸 다 집어넣는 새로운 스타일의 LMS 같이 제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오픈소스로 다 MIT 스탠퍼드가 오픈했어요. 이거를 학교에 쓸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선생님들이 LMS를 마음대로 만지면서 쓰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숙제하고 하는 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림의 아이스튜디오는 화상회의, 다림에서 만든 아이스튜디오 미팅이라는 화상회의, 다림에서 만든 LMS를 통괄적으로 해서 이것이 미래 교실, 또 미래 학교, 스마트 학교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LMS 하는 회사 따로 화상회의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핵심은 정보를 스마트폰에 어떻게 보이면 지금 그 강 대표님 보시고 있는 작은 5인치 스마트폰에 자료와 선생님과 교실 아름다운 교실 어떻게 합성하느냐가 방송국이었잖아요. 그거를 셀프로 할 수 있게 만든 거니까 이 방식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교실에 안 가도 된다. 제주도에 들어서도 똑같이 이것이 나가고 서울대에서 하는 것을 제주대에서 와도 같게 된다. MIT에서 하는 것도 같이 되고 거기에 보는 학생들이 같이 수업에 보게 되므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같이 이 공간에 있게 된다 그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게 된다. 그 느낌을 가는 그게 클래스예요. 그것을 우리는 요즘 많이 얘기하는 얘기를 하면 메타 대학이 되는 겁니다. 메타 대학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교실에 모여야죠. 모이면 토의하는 거 하면 돼요. 프레젠테이션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서 봐도 된다. 그렇다면 지금 4G, 5G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이 미래 교실의 메시지는 코로나를 못 만나게 하니까 못 만나지만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못 만나지만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한 게 이 스마트 플랫폼 아닙니까? 만약 이런 것이 없었으면 지금 강 대표님한테 자 줌 들어오세요 하면 강 대표님 고민하셨을 거예요. 줌이 뭐요? 스카이프는 뭐 등록해야 되고 뭐 어카운트에서 알려주세요 이런 과정이 다 없어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강 대표님하고 저하고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MIT 교수하고 한국 학생이 만날 수 있는 교실이 되는 거예요. VR 클래스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면 교육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완전한 혁신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그래서 우리는 뉴노멀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내일 제주도 직접 날아가는데, 날아가야죠. 거기 있는 교수님도 만나고, 아, 모레죠. 모레. 만나고, 모레 뭐 수요일 소주라도 한 잔 우리 강 대표님도 하고 뭐 하면서 우리가 이 중요한 메시지를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 스위처, 믹서, 방송국이라는 거를 여러 명이 생각하는데 이 방송국은 우리나라의 K-12에 14,000개나 있습니다. 써서 그 방송실에서 선생님들, 학생들이 그냥 파워포인트만 가지고 가면 방송된다. 만약 그런 그 파워포인트 방송이 여기서 저런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여기서 그냥 원클릭하면 다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만드는데 그동안에 이 방송국 하려면 시스템 인테그레이터라고 그래가지고 복잡한 과정을 넣었잖아요. 이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했으면 그거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조정실, 주조정실, 스튜디오가 나눠져가지고 PD, MD, 스위처, 믹서 이거 있었잖아요. 그 고정관념이 방송인들의 생각인데 뭐 지금 캐시TV 똑같죠. 이런 방송 문화가 앞으로는 방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스마트폰처럼 누구나 쓰는 원터치 장비가 되는 거예요. 제주도를 스마트화하자. 더 이상 섬마을로 고립된 것이 아니다. 전 세계의 센터가 될 수 있다. 제주 컨퍼런스 센터에는 전부 이거 집어넣어서 거기 컨퍼런스가 월드랑 전 세계랑 같이 가는 걸 하자 하는 새로운 방식의 문화를 한번 같이 했으면 하는 이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학교에 있는 방송실 14,000개는 전국에 있는 14,000개는 이번에 유은혜 장관이 얘기하는 교육 개혁에 비대면 수업에 누가 생각해도 지금 비대면 수업하라고 저 방송 장비 갖다 넣고 있어요. 그 비대면 수업 방송 장비가 또 방송국이 가는 거예요. 방송국이 14,000개가 있었음에도 그 방송실에서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 왜 안 됐는가 거기다 약간 돈 몇백만 원만 넣어도 고칠 수 있다면 그것부터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다 또 새 장비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어디가 가느냐? 지금 제주도 이런 데 우리 협의하는 게 뭡니까? 또 방송사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또 부조정실, 주조정실, 스튜디오 나눠가지고 그거 몇 개 넣어서 방송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범대 혁신이 일어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이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을 준비할 때는 거북선을 만든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새로운 장비가 있어야 싸움을 하러 가죠. 저는 그 장비를 만들었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은 이 노트북에서도 되고 제가 그날 노트북 하나가 데모해 드릴게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장비로 되는 이런 문화를 사무실, 개인 사무실, 회의실, 교실을 다 바꾸자는 이 문화를 만들어서 지금 코로나 오기 전에 2-3년 전부터 방송계 전 세계 수도 없는 스튜디오를 주조정식 부조정식 꾸민다는 회사가 코로나가 오니까 야 비대면 방송 기술로 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 교육의 어려움 점을 해결하자 하고 정말 열심히 만든 거예요. 교실들에는 가서 컴퓨터를 i5 이상의 그래픽 카드만 꽂아주면 됩니다. 960을 꽂아도 돼요. 우리 소프트웨어 깔아주고 거기 있는 카메라를 연동해주고 소프트웨어로만 하는 방법이 있고 그걸 또 월 라이선스로 받는 방법이 줌처럼 그것도 이번에 이제 지금 우리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 이걸 가져가 이것이 방송이에요. 뉴스 할 때 다 어깨걸이 나오고 이거 하는 거가 뉴스잖아요. 여기다가 뭐 선생님을 조금 크게 했다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 이게 크로마키가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크로마키를 안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뒤가 있는 데서 나와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크로마키 없이 할 때는 또 어떻게 되고 있을지 할 때는 어떻게 다 우리가 해놨으니까 애니플레이스에게 스위처 믹서를 대체한다. 스위처 믹서가 있는 순간 셀프는 안 됩니다. 지금 많은 데가 방송 장비가 다 그거 가지고 와요. 그거로 안 돼서 지금 14,000개의 방송실이 다 저렇게 그냥 꼼짝없이 그 항구에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거 하면 안 되니까 그 문제를 아니까 이걸 개발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것도 쓰고 이걸 집어넣는 순간 거기는 셀프 스튜디오가 되고 학생이 와서 해도 되고 선생님도 와서 해도 되니까 그걸 바꾸는 작업 모든 스튜디오부터 이거 소프트웨어만 넣어서 바꾸는 거 제주도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그걸 가야 되고 중학교 가야 되고 대학교 가야 되고 또 모든 이 관공서에는 회의실 이거 바꿔요. 회의실에만 넣으면 그리고 텔레비 몇 개만 넣어주면 거기는 원격 화상회의가 다 되는 텔레 프리젠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출장비가 얼마니까 매일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이걸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보여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이걸로 스마트
교육 시스템을 제주도부터 가게 했을 때 그 영향력은 월드와이드로 간다는. 그래서 제주 컨벤션 센터가 앞으로는 전 세계 컨벤션 센터랑 연결돼서 원격 컨벤션이 되는 걸 만들고, 거기 뭐 전기 자동차 뭐 그것도 하고 뭐 스마트 팜도 하고, 거기 김 회장님 계시잖아요. 거기도 만나서 이제 그런 행사를 이걸로 하자. 몇 번 우리 왔었어. 이걸로 전 세계 컨퍼런스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수요일 날 우리가 제주도 하고 뭐 좀 하고 또 다른 데로 해서 그날부터 같이 좀 다니자고요. 같이 다니셔서 예. 뭐 우리가 뭐 사업이야 다 떼대면 됩니다. 이건 다 이런 게 나오고 준비돼 가는 건데. 그 사진 찍는 거 전문이에요. 우리 이제 강 대표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좀 친구가 돼가지고 남은 생을 좀 재미있게 같이 지내면서 사진 좀 올려봐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 멋진 저것이 되게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네.